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아파트 상가를 분양하는데요. 일단은 성수동 이 서울숲은 약 1300세대가 조금 넘는 배우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일단은 그 배우수요가 탄탄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101동, 또 이제 102동, 105동, 이렇게 3개동에 있는 상가를 분양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은 101동 같은 경우에는 코너인데 지하 1층이랑 1층을 갖다 분양합니다. 근데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좋죠. 이렇게 내리막길로. 근데 뭐 지하지만은 1층 같은 지하입니다. 그리고 제가 3개동 중에서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105동입니다. 105동을 추천해 드리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 105동 앞에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항상 모이는 곳이죠.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그래서 가시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1층이랑 2층이 상가를 분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5동이 가장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운이 좋게도 지금 바로 아니 이번에 회사 부분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코너라든지 위치 좋은 걸 갖다 선점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가 분양가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분양가가 궁금하시면은 전화로 문의하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저기 101동 뒤에 있는 이제 102동은 어떤 게 장점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102동 바로 그 근처에 복합 문화 체육센터가 이제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며 유동 인구가 많이 모이겠죠. 그리고 성수동은 연예인 빌딩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원빈이라든지 이승엽 또는 김성근 또는 지코 이런 사람들이 그 빌딩을 갖다 구매했습니다. 뭐 연예인들이 굉장히 그 정보에 빠르고 이지에 밝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수동에는 뭔가 있다. 특별한 뭔가가 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제는 성수동 현대 아이파크가 그 시행을 합니다. 건설을 하고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의 간략적인 점을 갖다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보면서 현대 아이파크를 한번 현대 아이파크가 이렇게 건설하고 있는 지금 좀 전에 설명해드린 상가 분양을 설명해드린 서울숲 아이파크를 갖다 제가 이렇게 조감도를 보면서 한번 스킵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단지가 굉장히 좋죠. 뭐 힐링이 되게끔 군데군데다 나무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교통편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인접해 있고 계략적으로 이제 설명해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부각시키고 싶은 거는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이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일군 브랜드입니다. 여기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한참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유명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송파 아이파크,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 송파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는 뭐 너무나도 유명하죠. 대단지래가지고. 웬만한 그 중소도시에 그 맞먹는 그런 규모로 송파 헬리오시티가 있죠.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렸고요. 그만큼 이제 공신력 있는 현대 산업개발이 건설한다는 걸 갖다 말씀드렸고요. 여기 모델하우스에서 현장을 갖다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아이파크 현장을 갖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레이저 포인트로 이제 그 기계를 이렇게 가리키는 저쪽이 아이파크 현장입니다. 그 주변에 바로 이승엽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은 그 건물이나 오피스텔만 지었다면 완판이 되는 굉장히 핫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손가락 가리키는 이쪽 방향이 바로 조금만 가면 압구정동이 나옵니다. 얼마나 위치가 좋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상가를 갖다 분양을 받으신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대박나는 상가가 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백호동 회사 부입은 지금 풀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